안녕하세요. 1타 색소폰 이송희입니다. 4강 1교시 건강하게 소리내기, 소리내기 연습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메트로놈 60 템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이 템포로 지금 60입니다. 아, 에, 체크. 62 템포입니다. 아, 에, 에, 64 템포입니다. 아, 에, 체크. 66 템포입니다. 아, 에, 에. 68 템포입니다. 아, 에, 에, 셋, 넷, 코러스. 잘하셨습니다. 70 템포입니다. 이 대전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치아, 혀, 입술이 다 있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 에, 그래서 요게 힘이 빠진 상태로 다 있고 바람이 뚫어져야 됩니다. 70템포 체크하시고요. 72템포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 이렇게 잘 지켜서 바람을 넣으셨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 에, 74템포 가겠습니다. 아, 에, 에, 76템포 가겠습니다. 아, 에, 엠, 셋, 넷, 78템포 가겠습니다. 아, 에, 엠, 셋, 넷.
체크 잘하셨습니다. 자, 89관에 들어섰습니다. 이 팽팽한 바람줄이 이렇게 폐에서 가운데로 올라오는데 이때 그 어떤 것도 힘을 주지 않고 이 대전제 턱, 혀, 입술이 이 부분 제가 색칠해 놓은 이 파란 부분에 에 하고 잘 붙어있는 상태로만 이렇게 바람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 횡격막이 이렇게 힘을 씁니다. 혀 날개 부분, 어금니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혀가 살과 치아와 하나로 닿아 있어야 됩니다. 80템포 가겠습니다. 아, 에, 엠, 셋, 넷. 82템포 가겠습니다. 아, 에, 엠, 셋, 넷. 84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86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88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90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 90구간에서 마지막 체크 대전제 턱, 혀, 입술이 분리되지 않는다. 아, 에 해주실 때 어금니 위에 치아가 올라와 있고 이 옆에 볼살이 어금니와 같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떨어지면 멋진 바람줄이 아니라 늘어진 바람줄이 되거든요. 우리 기초 파트에서는 항상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거. 그리고 나서 얘를 나중에 연주 스킬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 저와 같이 연습할 때 제가 백발백중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소리를 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1초 동안 바람을 훅 하고 집어넣었으면 잘하신 겁니다.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런 바람 소리만 들려도 1초 동안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메타콜 기초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90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92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94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96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98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마지막 100템포입니다. 우리 체크박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람을 불 때 혀가 뒤로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아랫입술을 지그시 눌렀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투 하고 혀가 텅깅으로 도와주진 않았는지, 그래야 행경막과 편안한 아래턱 구조를 잘 갖추실 수 있으니까요. 텅깅을 하실 줄 아셔도 바람으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0템포입니다. 아, 에, 엠, 셋, 넷.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메트로놈 도움을 받아서 연습하니까 정말 금방 끝나죠. 템포를 늘려가면서 하시다 보면 박자 감각도 좋아지고 바람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빠르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 악기 속으로 이렇게 바람 잘 넣고 계시는지 이걸 느끼시는 게 메타콜 기초의 핵심입니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